벽소령 가려고 음정 작전도로 가고 있습니다. 이런 임도를 따라서 한참을 올라갑니다. 차 교차는 쉽게 할 수 있어요. 바리게이트까지 차가 갈 수가 있습니다. 주차를 한 대여섯 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. 작년에 여기 도로 정비를 해놔가지고 다니기가 아주 편해요. 길이 험해가지고 승용차는 조금 힘들었었는데 지금 승용차도 충분히 가능해요. 길을 잘 닦아놔가지고. 여기 포인트 한 군데 알려드리면 지금 여기 사이로 숲 사이로 음정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. 로 가면은 한 10분이면 내려갑니다. 올라올 때도 그쪽으로 올라오면은 굉장히 쉽죠. 아이고, 한 자리 있네. 나는 이제 출발합니다. 새소리가 좋아서 영상 켰어요. 근데 저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도서관 간다 그러면서 길을 놓친 것 같아요.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. 요 번호 7213-05-01 바로 여기 10m에서 우회전. 여기가 도서관 가는 길입니다. 근데 저 앞에 가는 사람들 여기 지나쳤어요. 아까 그 친구들 도서란 들머리 지나쳤다 했더니 가다가 다시 왔어요. 그래서 들머리 알려줬는데요. 음정 2.3km 못 미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. 아, 새소리 너무 좋다. 새소리, 물소리. 이분은 화엄사에서 출발했대는데 아마도 종주하려다가 힘들어서 벽소령에서 하산하는 것 같아요. 화엄사에서 올라오면 그 숲해갖고 엄청 힘들어요. 거기서 다 지쳐요. 그냥 편안하게 송삼자에서 출발하십시오. 강추합니다. 여기는 요 아래 지리산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산행 코스가 되게 많아요. 물론 비탐이죠. 광대골, 우수청골, 비린내골 등등 이렇게 골짜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다 이렇게 인도를 만납니다. 선반 기간 때 하면 딱 좋죠. 예. 길은 따로 없고 그냥 지그재그로 계곡만 따라서 그냥 오면 됩니다. 그 중에서도 비린내골이 가장 예쁘더라고요. 이 물도 흘러서 지리산 자연휴양림으로 갑니다.
우와, 양탄자를 다 깔아놨네요. 우와,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근데 이 매트가 미끄러워요. 비 오는 날은 조심해야 됩니다. 와, 되게 좋게 해놨다. 요게 소금쟁이 능선이네요. 소금쟁이 능선은 지리산 자연 휴양림으로 떨어집니다. 작전도로는 이제 다 왔어요.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300m만 이제 치고 올라가면 벽소령입니다. 근데 이게 군사 작전도로는 박정희 때 만들었다고 해요. 이 도로가 계속 이어져서 의심마을까지 이게 이어졌거든요. 그랬는데 이쪽은 다 살아있는데 저쪽은 다 길이 묻혀서 끊겨졌어요. 요차 뒤로다가 가면은 그구 벽소령까지 이어집니다. 다 왔습니다. 벽소령 대피소 다 왔습니다. 6.7km 다 왔습니다.